병력 있다고 왜 비싼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죠? 아주 저렴한 건강보험 소개시켜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였거나 아니면 병력이 좀이라도 있으면은 일단은 일반 표준체 보험은 할증, 일단 보험료가 높게 올라가죠. 아니면 부담보,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허벅지나 아니면 고관절 쪽에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면 부위 부담보로서 3년, 5년 아니면 정기간 부담보. 정기간 부담보는 정기간 평생 동안 보장 못 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조건부에 의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좀 더 보험료가 높다 할지라도 유병자 보험 혹은 간편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자, 간편보험이나 유병자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지만 부담보나 할증 없이 가입 즉시 기존에 있던 뭐 진단이나 수술했던 부분도 다시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표준형 보험보다 유병자보험도 많이들 가입을 하죠. A손해보험사에 건강보험을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상품은요 유병자분들이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료회계인데요 고지사항이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심플하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 수술, 통원치료 아니면 약물치료 등 3개월 이내에 병원만 안 갔으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5년 이내에 암, 그 뇌질환, 심장질환 등 6대 진단에 대해서 입원이나 수술력은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만 아니면 일반 표준형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서 우리가 고지한 것처럼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아니면 7일 이상 통원치료, 아니면 30일 이상 약복용은 고지사항이 프리패스고요. 또 하나 유병자 보험에서도 325나 333이나 가운데가 뭐죠? 3이잖아요. 3년이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러한 고지 항목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3개월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중대 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보나 할증도 없고요. 또한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 오락 프로그램이나 설치할 때 우리 앱사이트 우리가 거기서 설치를 하잖아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로그라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개인 정보를 넣게 되면 1등급부터 9등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이 등급은 첫 번째로는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은 기록자료, 두 번째는 최근 14개월 이내에 병원에 간 진료 기록지 내용, 아니면 약 처방 받은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로그라는 앱 자체적으로 등급을 평가하는데요. 아무래도 1등급, 2등급은 그레이 1이라 해서 최대 38%까지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2죠. 3등급, 4등급 받은 사람들은 그레이 2라고 해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인도 받고 또 3개월 이내만 아니면 고지사항에서 패스가 되다 보니까 뭐 부담보나 할증 없이 그리고 거기다가 할인까지 받으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이 로그를 앱을 통해서 할인도 적용받고 또 부담보도 얻고 또 3개월 이내만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많이 했든 아니면 5년 이내에 뭐 다수의 치료력 아니면 진단, 수술,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렴하면서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A사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는 저렴하면서 또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A사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거 어떨까요? 저 보험왕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지금 A손보사의 건강보험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